처음으로 칼라의 첫 단추 위치를 정해주시고요. 아, 그 전에 더블이냐 반더블이냐에 따라서 이 완성선에서 앞으로 나가주게 되는데요. 저는 반더블이라서 먼저 5cm를 나가주었어요. 이렇게 5cm를 나가주고, 그리고 첫 단추를 저는 BP점 있는 곳에서 첫 단추를 잡았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첫 단추 위치는 디자인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신 분들은 요 패턴을 처음 떠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첫 단추를 어디에 잡을지 잘 모르시니까 저와 같이 똑같이 한번 따라서 작업을 해보시고요.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첫 단추 위치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시 처음으로 초울칼라를 떠보신다면은 지금은 저와 같은 위치에 잡아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단추 위치를 먼저 잡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깨의 기울기를 연장을 해주세요. 이렇게 어깨선을 이렇게 위쪽으로 연장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좀 헷갈리시는데요. 자, 이 선은 지금 원래 원형선이에요. 이 어깨선의 아, 이 어깨선과 이 안목선이 원형의 이 선이 되겠죠. 자, 이 선에서 뒷판에서 목 연목점을 1cm를 봐주었기 때문에 앞판도 똑같이 1cm 연목점을 봐준 선, 이 선에서 우리 1cm 봐준 선에서 2.5cm의 선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선이 2.5cm가 되겠죠. 여기가 2.5cm. 이 점과 첫 단추의 선을 자, 연결을 하시고요. 자, 연결하신 다음에 이 선은 위로 쭉좀 빼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칼라 라펠선. 이거는 칼라 라펠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칼라 라펠선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2.5인 선을, 이 선은 칼라를 원래 지금 이제 작업을 할때 칼라를 달게 되는 선이에요. 그래서 그 2.5인 선을 이렇게 같이 11자 모양이 되도록 그려줍니다. 여기서는 한 10cm 정도 되도록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로는 이제 이렇게 먼저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는 이 칼라 달게 되는 이 점과 그리고 뒷목둘레의 길이. 이 길이를 이제 자 우리 뒷목둘레 길이에요. 뒷목둘레 길이와 자 칼라의 이뒷 칼라예요. 칼라의 요폭 안에 폭 그죠? 우리 칼라가 있으면 이렇게 칼라가 이렇게 접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안선을 4cm를 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뒷목둘레 선과 칼라의 요 선을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자, 여기는 4cm, 여기는 뒷목둘레다. 이렇게 정해서 직각선을 그려주시고요. 그러면 총이 칼라. 그러면 이 칼라는 지금, 자, 원래는 자, 7cm인데 4cm를 이렇게 접어서 넘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7cm 모양만큼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쭉 직각이 되도록 여기까지는 뒤에요. 자,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앞판에 쇼울 칼라에 그 라운딩을 해줄 건데요. 이 앞판의 크기의 칼라가 이렇게 와서 더 커질 수도 있고, 그죠? 더 작아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작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크게 그릴 수도 있고. 자, 앞이 넓어지게 되면은 뒤도 같이 좀 넓어지면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앞을 넓은 칼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 선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뒤 칼날은 여기서는 평행하도록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칼날은 칼날을 크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뒤를 평행하게 그려서 이 선에서 칼날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판의 칼라의 그 크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양하게 그려보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기준을 자 어깨 원형선에서 앞 중심선을 먼저 이렇게 평행한 선을 이렇게 연장해서 그려주시고요. 칼라의 라펠선과 지금 두 번째 어깨선과 앞 중심을 그려준 이 선을 자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이렇게 직각으로 잡은 다음 자 7cm 잡아주세요. 이 7cm 잡은 선과 첫 단추 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려주고 여기 뒷판에서 왔던 선과 이렇게 자, 연필로 이렇게 한번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자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곡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런 잘 이렇게 연필로 먼저 그려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곡자가 있잖아요. 그저 S모드 자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선에 맞춰서 라인을 연필로 그리는 게좀 어렵다 싶으시면은 자를 이용을 해서 이 라인을 이제 곡선을 잡아주시면 되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칼라를 그려주었어요. 그러면 이 선을 자. 이렇게 해서 숄 칼라를 그려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칼라가 어떤 칼라인지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칼라의 라펠선을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꺾어주세요. 이렇게 꺾어주시면 지금 칼라의 그 모양이 지금 사진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껏 그렸던 이 칼라가 완성했을 때 자, 어떤 모양이 될지 여기 이제 종이를 여러분이 이제 패턴을 뜨시게 되면은 이렇게 라펠선을 꺾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선이 보여요. 그죠? 종이에 비치겠죠? 그러면 여기 어깨선이고요. 그다음에 칼라의 선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뒷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판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제작한 칼라가 이런 형태의 칼라가 되는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셔서 조금 더 넓게 살짝 예쁘게 그려줄 수도 있고 좀더좀 작게 그려줄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안에서 자 이렇게 그렸던 것을 또 밖에서 이렇게 꺾어 보면은 또 조금 모양이 좀 느낌이 틀려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 칼라도 예뻤지만 이렇게 꺾어서 보니까 아이 칼라도 예쁘구나. 그러면 완성선을 이 칼라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저는 이렇게 자를 대지 않고 그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이신 경우에는 곡자를 이용해 암홀자를 이용해서 칼라의 완성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선을 자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은 여기서 그렸던 선인데 이렇게 완성선을 꺾어 보니까 조금 작은 게 낫겠다. 그러면 이 선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또는 아, 이 선이 괜찮다. 그럼 이 선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칼라의 라펠선을 그려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어려운 칼라 부분은 다 끝났어요.